작곡을 하려면 먼저 성능 좋은 컴퓨터 한 대가 필요합니다. 요즘 컴퓨터가 워낙 잘 나오니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기존에 쓰던 것을 활용하세요.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업그레이드 해도 되니까요. CPU는 인텔 코어 i 시리즈 이상이면 무난하고 램은 8GB 이상을 권합니다. 램이 넉넉할수록 한 번에 여러 악기를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컴퓨터의 CPU와 램의 성능을 확인하려면 시작 내 컴퓨터 우클릭 속성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32비트 윈도우인지 64비트 윈도우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64비트 운영체제여야 램을 4GB 이상 활용할 수 있고 대부분 작곡 프로그램이 이제 32비트를 지원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32비트라면 64비트로 다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픽카드야 아무거나 상관없고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클수록 다양한 가상악기와 이펙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1TB면 우선 충분하겠죠. 컴퓨터의 스펙보다 중요한 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컴퓨터에 많은 하드디스크와 램이 달렸다고 해도 쓸데없는 파일로 꽉 차있고 작곡 프로그램과 함께 로딩이 된다면 그만큼 활용할 수 없게 되죠. 때문에 출처가 의심되는 파일의 설치는 삼가고 설치를 하더라도 불필요한 파일이 딸려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백업이 최선이죠. 호스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모니터와 같은 다른 주변 기기는 넘어갈게요. 다음 시간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